005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드웰입니다. 푸드웰은 동사는 음식료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제품군은 시럽제품군, 음료제품군, 밤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 동사의 밤제품의 경우 국내산의 밤을 수매하여 제조, 가공 후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음. 자회사인 청도 푸드웰 식품유한공사는 농, 임산물 생산 가공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며 회사와 농산물 가공품의 구매 및 외주 가공 등의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8월에 농산물 저장과 가공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로 통조림, 잼 / 시럽, 음료제품, 밤제품 및 냉동딸기, 만두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식품회사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은 주로 중간제품, OEM, 임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매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원 F&B, 빙그레, 풀무원 등에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통조림, 잼 / 시럽, 음료 등 전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일본향 수출 증가, 중국 법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연가 매수 차익 제거,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주요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잼 / 시럽 등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팜 인수로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푸드웰의 시가총액은 5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푸드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0위입니다. 푸드웰의 상장 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푸드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드웰의 퍼은 11.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96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 원, 62억 원, 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0번지억 원, 57억 원, 77억 원입니다. 푸드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8번지 34%이고 유보율은 1650.3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3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5,740원이며 주가가 푸드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5,740원이며 주가가 푸드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푸드웰은 거래량 3,500스모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64주, NH투자증권에서 500스모한 주, DB금융투자에서 380주, 하나증권에서 3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1흔아홉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현대차증권에서 1000주, 하나증권에서 600주, 삼성에서 426주, 키움증권에서 304순세주, SK에서 200신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4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푸드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